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설명절 연휴가 시작됐죠. 음식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 너무 가식하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이니까 또 설 명절 음식도 좀 해야 되고 해서 미리 아침에 분갈이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명절 음식 준비하려고 이렇게 카랑코에를 들고 나왔어요. 이 카랑코에 지금 1월달에 구입한 다육이들이나 꽃 모두 거의 이제 분갈이 다 해주고 요 카랑코에 하나 남았네요. 요 카랑코에가 이제 분갈이 안 해주려고 버티고 있었어요. 원래는 꽃이 졌을 때 분갈이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지금 이 포트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지금 물을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작아갖고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잎도 여기 밑에 하엽도 막 말라가고 이게 하엽이 포트를 덮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물을 거의 주기가 힘들 정도의 크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분갈이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카랑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요. 꽃대 있잖아요. 꽃이 지고 나서 꽃을 더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꽃대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런 새싹이 나오면서 조금 있다가 이제 꽃대가 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분은 꽃대가 안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햇볕도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바람도 잘 통하게 하고 물도 적당히 주시고 하면은 이게 꽃대가 올라오니까요. 이게 꽃대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의 그런 차이는 좀 사랑과 정성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도 같거든요. 분갈이를 안 해준다든지 흙이 좀 영양분이 모자른다든지 이래서 꽃대가 안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사랑과 정성으로 좀 더 영양분도 더 주시고 분갈이도 해주시고 하면은 꽃대가 올라올 거예요. 지금부터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랑코에 요거 종류는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카랑코에라고 하고 쌍겹꽃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는 이름이 요거랑 달라요. 칼란디바라고 해요. 칼란디바가 꽃은 더 이쁘죠. 쌍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칼란디바 두 개 다 이쁘니까는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이렇게 좀 더 화사하게 봄 같은 그런 꽃을 보여주는 이런 카랑코에는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갈이 하려고 저는 이제 요 화분에다가 계속 요 포트 같이 넣어서 이렇게 둬뒀었는데요. 요 화분에다 이제 분갈이를 할 거고요. 화분이 좀 멋스럽고 예쁘죠? 깔망 준비해서 깔망 깔아놨습니다. 화분에 흙을 포트에서 털어줘야 되겠죠? 저는 이제 분갈이 할 때 반드시 이 화분에 뿌리를 체크를 한답니다. 뿌리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요거는 이제 이게 물이 고파하는 것 같아서 물을 준 상태라 화분 흙이 이렇게 말라있진 않아요. 그리고 화분에 흙이 여기 지금 거의 이제 상토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흙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화분의 흙이 뭐 그렇게 나쁜 흙 같지도 않고 해서 적당히 털어줍니다. 이것도 한번 꺼내 볼게요. 꺼낼 때는 이렇게 포트를 밑에 부분을 만지면서 이렇게 꺼내주면 잘 꺼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카랑코에도 다육식물이라서 저면간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번식은 옆에 잎 가지 있잖아요. 요거 잘라서 삽목해 주시면 번식도 잘 된답니다. 이 하엽에 좀 쭈글거리는 거 그런 거 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지금 구입해 온 지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꽃이 굉장히 오래 가요. 이게 꽃이 오래 가지만 또 오래 가는 동시에 또 요 꽃을 지고 나서 여기 이 꽃대를 잘라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싹이 나와 가지고 또 꽃이 나오는 그런 사계절 내내 요 꽃을 볼 수 있는 요거 카랑코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굵은 마사를 깔아줍니다. 이것도 대수층 깔아줘야 되죠. 네, 여러분 마스크는 필수예요. 제가 마스크 갖다 놓고 깜빡 잊었는데 마스크 쓰겠습니다. 네, 굵은 마사를 이렇게 밑에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를 한번 맞춰봅니다. 이 정도 돼서
숙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숙을 좀더 넣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다육식물이기는 하지만 반엽식물이기 때문에 흙을 마사오에 상토, 일반 에스라이트 등 이거를 섞은 거 5대5로 섞었어요. 다육식물이지만 요 옆이, 잎이 넓은 간엽식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더 상토를 더 많이 섞어줬답니다. 사원에서 올 때도 보면은 요 흙이 거의 상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물 빠짐이 좋아야 되니까 저는 마사를 5 정도 섞었는데요. 네, 요거는 상토를 좀더 많이 섞어줘도 큰 상관은 없답니다. 그 대신 저면 간수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무름 방지를 위해서 여기다가 에스라이트를 좀 많이 섞었어요.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그 무름 방지 예방으로는 에스라이트가 되게 좋거든요. 두개 심을 거니까 이게 한쪽 자리에다가 먼저 심어줍니다. 이렇게 하나의 수형을 잡아준 다음 또 하나의 수형을 잡습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먼저 수형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형을 잡아줍니다. 또 하나의 수형을 잡기 위해서 이쪽에는 좀빈 곳을 놔뒀어요. 분갈이 할때 잎이 방해하는 거는 조금 잘라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이렇게 잘라주고요. 가장자리에 또 흙을 넣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채워줍니다. 골고루 넣어줘야 수영이 잘 잡히거든요. 이게 이제 물줄때 흙이 넘치면 안 되니까 10분의 1 정도는 여기 물자리 흙을 너무 넘치도록 다 덮어주면 안 되고요. 화분에 한 10분의 1 정도. 그것도 이제 다 해준 다음에 뿌리하고 흙하고 흡착을 해야 하니까 조금 더 꾹꾹 눌러줍니다. 흰셋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나무젓가락으로 해주셔도 되고, 분갈이 세트 이걸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잔마사를 깔아줍니다. 빈 곳에다 깔아주면 됩니다. 잔마사는 이게 이제 마사는 깔아준 이유가 모양도 좋게 하는 거지만 위에서 물을 줄때 이제 물이 흙이 튀지 않으라고 주는 이유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는 저면 간수를 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모양이 예쁘고 좋으라고 주는 겁니다. 확실히 분갈이를 작은 거 해주는 것보다 큰게 해주는 게 힘들긴 힘드네요. 두 배로 힘드네요. 잔마사까지 깔아줘 봤고요. 네, 조금 이따 한번 정리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카랑코에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구입한 지한한 달이 넘었는데도 꽃이 너무 예쁘게 잘 피우고 있죠. 그냥 꽃을 살 때보다는 이렇게 화분에 있는 꽃을 사면은 이렇게 몇 달씩 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또 꽃대를 잘라주고 나면은 또 한참 후에 꽃이 형성이 돼서 저희에게 정말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꽃이죠. 이렇게 해서 카랑코에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카랑코에 요거는 이제 일주일 후에 저면간수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봄이나 여름에는 요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저면간수로 물을 주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가습에 뿌리가 갈 수가 있어요. 겉에 흙이 완전히 마른 후 위에다가 마사를 넣기 때문에 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잘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나무젓가락이나 손가락 등으로 찔러 본후그 다음에 이제 흙이 말라 있을 때 그때 이제 물을 주시면 되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완전 흙이 말랐을 때 주셔야 합니다. 흙이 마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흙이 완전히 마른 후한 2주 정도 내지 3주 정도 후에 물을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병충해 피해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가끔 잘 살펴봐서 병충해 피해가 있을 경우 또 살충제를 한 번씩 뿌려주시면 되고요. 비료 주실 때는요, 봄철에 액비를 충분히 한번 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분갈이 한 후, 한 일주일 후에 저면 간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3월 달쯤 봄철에
좀 액비를 좀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면 가랑코에가 예쁘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네, 여러분, 구정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네요. 설 명절 아주 즐겁고 가족분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아주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